딱이 났다. 난 모습 괜찮은 것 같아. 오, 짠. 이렇게 딱 칼같이 잘 들어가졌고요. 이거는 이거 어디서 사온 엽서지? 맞아요. 추억의 잘츠부르크.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만 같은 유럽 신혼여행에서 사온 엽서. 그리고 이게 저입니다. 어차피 이쪽은 책상이 가릴 거여서 막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기가 너무 예쁘지 않아서 좀 가려줘야 될 것 같아요. 저거는 앞이나 뒤나 다 멋있고 잘생겼지? 여보, 대체 어떻게 꾸고 있는 거야? 나 저거 예쁘게 예쁘게 걸쳐놓은 거야? 아주 한결 낫네요. 아주 좋아요. 끔찍한 책상의 몰골. 짠! 이렇게 거의 1시간 동안 정리를 한 것 같은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모빌도 걸어주고요. 저렇게 저기를 가려주니까 훨씬 난 것 같아요. 최대한 정리를 해봤고, 제가 원체 물건들이 많아서 정리를 어떻게 깔끔하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런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미니멀하게 정리를 할 수는 없었지만 나쁘지 않죠? 다만 이제 이 의자가, 네, 의자를 조만간 예쁜 걸 마련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상 정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불 꺼볼까? 오, 분위기 느낌 너무 좋죠? 목걸이 할 거면 무슨 국이야?
받으려고요? 자, 지금 선미 갈래? 네? 청양고추 어? 섞여있다. 오! 여보 자색고추 뭐야? 장조고추. 고추에 이런 것도 많네요. 가격 인하에서 엄청 싸네? 예? 네? 네? 응. 근데 되게 여러 개 들었는데 모둠성 안 들어가는데? 이거 두 송이네? 하나 아쉽지 않은데? 에? 이게 오렌지 멀로 먹는 건데 우와 오렌지 이거는 이제 핫한 물개인이라는 와인인데 오 표독스럽게 생겼는데? 상태가 아주 좋네요. 요지꺼 괜찮네. 저기 서비스? 처음에 다육이는 포장이 왜 이렇게 오나 했었는데 다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 여보 응? 똑같은 애 또 샀어? 똑같다니 여보 이거 우리 집에 있잖아. 완전 다르지. 그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이건 금... 다름이 있긴 하지만 금이... 거의 같은 애인데 금이 엄청나게 많잖아. 그럼 같은데 금이 있는 차이인 거야? 저거는 이제 반반씩 금이 있고 금이 없는 부분이 많은데 그럼 이제 그니까 요런 잎이 앞으로 다 나오면은 가격이 엄청 올라가는 거지. 그럼 가격으로 그런 거야? 그럼 제 미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다 쪼그라져 찌그러지고 좀 그런데? 어 여보! 자기가 하고 싶어서 안 먹어도 내가 쏟긴 뭘 쏟아? 쏟아잖아. 난 쏟아이다. 박 쏟아. 응? 뭐 검은 거 들어왔네. 이거 섞인 거야. 예전에 있던 거랑. 이거 쌀판 현미밥. 이거 현미 맛있어. 새로 산 거. 좋대. 응? 여보, 투쿠쿠쿠 생으로 쭉 먹어. 그냥 먹어도 되겠네. 이거 하나 채워.
소. 다 날아가네. 이게 옥수수 갈비입니다. 이게 정확히 들어가야 돼. 그리고 옥수수를 갈비는 뼈 닦고 아닙니까? 썰어 놓은 거를 여보도 망고 갈비도 먹었었잖아요. 이건 망고가 붙어 있는데 이건 없잖아요. 잡곡으로. 나 괴물도 잘랐어 저기. 와우. 와, 냄새 겁나 좋아. 제가 겁이나. 와. 나.
거기 있어. 어, 이만큼 뻗는데 호기가 하나 들어갔네. 다이어트식 닭갈비야. 고? 소리 나야 돼, 소리.